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큼뚝뚝 라임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수다의 막내를 맡고 있는 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수다에서 승지입니다. 라임수다에서 승지예요. 라임수다의 승지를 맡고 있는 승지. 그럼 네. 저 혜림을 맡고 있는 혜림이요. 대표님께서 라임소다라는 팀명을 지어주실 때 저희를 보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되게 라임소다라는 그 말 자체처럼 되게 상큼하고 톡톡 튄다라고 하셔서 네, 라임소다가 됐습니다! 와! 슈팅스타 코트캔디 메이메이 네 그게 이제 중국어로는 여동생이라는 뜻인데 아마 메이메이가 됐으면 저희가 청순한 컨셉으로 가죠. 그 중에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거? 슈팅스타 라임스타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억지로 했다. 라임스타는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라임스타 이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엔 정말 낯가림도 심하고 이제 처음 낯선 환경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쳐야 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해서 제가 얼굴이 막 표정도 굳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딱 혜림이가 되게 막 하이톤의 목소리를 막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어 뭐지 저 밝은 목소리의 아이는 이러면서 딱 봤는데 얘는 뭐지? 이런 생각하고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굉장히 목소리도 밝고 크고 이래서 어? 좀 약간 나랑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되게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고 되게 그래서 고마웠고 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승지언니가 화장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 그 화장법이 센 화장법일 때였어요. 진하게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무서웠구나. 네, 무서웠어요. 조각상이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농구 선수 언니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제가 또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을 올렸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저희가 이렇게 또 농구 선수분들이랑 합동 공연을 해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뜻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버벅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잘 따라오셨고 되게 즐겁게 잘 해주셨고 엄청 노력 많이 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이게 뭔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냥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주연이가 기가 넘치죠. 주연이 약간 탐하고 있어요. 저희와 멤버를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좋네. 피지컬 같다. 네. 저는 저희 라임소다가
물론 롤모델은 있지만 누군가를 따라가는 걸그룹이 아니라 저희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걸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노래 너무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냥 믿고 보고 듣는 그런 라임소다라는 뭔가 앞에 타이틀이 붙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올해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팬분들 그리고 모든 관중분들께도 더 많이 비춰져서 저희 라임소다가 좀 더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